대결에서는 네. 맞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재료를 바꿔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지 말고요. 네. 이번에 구이와 찜 요리 대결 두 번째 재료를 공개합니다. 어떤 재료일까요? 두 번째 도전 과제는 키를 닮아 키조개라 불린다는 키조개입니다. 키조개는 다른 어패류에 비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키조개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반면 지방은 1.1%에 불과한 고단백질 저지방 식품으로 또 칼슘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좋습니다. 또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타우린 또 비타민 성분이 많아서 간 건강에도 좋지요. 키조개가 제철인 만큼 시장에 키조개를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은데요. 남궁옥 요리연구가와 함께 신선한 키조개 고르는 법 알아볼까요? 이렇게 끝이 깨지지 않고 껍질이 단단하면서 무지갯빛 광택이 도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겉면에 끈적한 것이 달려있고 혼탁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선한 키조개를 골랐다면 이제는 키조개를 손질할 차례. 먼저 키조개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칼로 조개 껍데기에 붙어있는 폐각근부터 제거해주세요. 그 후 조개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해줍니다. 이때 조개살이 미끄러워 칼로 손질하게 되면 다치기 쉬운데요. 칼보다 손으로 내장과 관절을 분리해주세요. 손질한 키조개는 밀가루를 넣고 버무린 뒤 흐르는 물에 밀가루와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키조개는 다양하고 맛있게 즐겨볼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키조개를 활용한 구이와 찜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제 제가 수산시장 갔더니 키조개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이 아마 키조개 먹기 제철이 아닌가 싶은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키조개는 7, 8월이 산란기인데요. 네. 산란을 앞두고 있는 봄이 가장 살이 통통하고 또 영양적으로도 또 풍부한 또 계절이라서 지금이 가장 맛있는 계절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봄이 제철인 또 다른 이유가 키조개가 또 봄철에 피로를 좀 해소하는데 아주 또 좋다면서요. 네. 봄철에 타우린이 많아서 간 기능 회복에 좋고요. 또 비타민 D1이 많아서 소화에도 좋지만은 그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데 최고기 때문에 봄철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리 재료 키조개로 이번에는 이제 구이 먼저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네, 키조개 버섯구이를 네, 준비하신다고요? 네, 네, 재료는요. 네, 네. 키조개와 버섯이 네. 좀 식감도 그렇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재료 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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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조개에 들어가고요. 마악한 키조개가 준비되어 네, 있고요. 네,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 네, 넣고 할게요. 표고버섯, 네. 새송이버섯이 아무래도 좀 잘 어울리겠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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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조개에 내장 떼고 다 손질했고요. 네. 자, 이거 먹기 좋은 크기로 일단 키조개 썰죠. 네. 한입 크기로. 네. 너무 크지 않게 썰어주세요. 아니, 아까 이맘때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런지 더 먹고 싶네요. 키조개 잘 정리하고. 네, 키조개 썰어서 네. 키조개에다가 먼저 생강즙으로 먼저 한번 버무려 볼게요. 생강즙을 네. 넣어요? 왜요? 네, 키조개는, 그렇죠. 해산물이니까 비린내 제거 효과도 있고요. 뭐 살균 작용, 방부 작용 효과가 있어서 해산물을 드실 때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네. 네. 보시면 먼저 굽기 전에 키조개에다가 생강즙을 좀 양념을 넣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이왕이면 키조개하고 같은 크기로 썰은 게 좋겠죠. 네. 빨리 익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키조개, 버섯은 이렇게 작게 썰어서 준비했고요. 네. 양념은요? 이제 구워줄 양념장을 하나 만들게요. 네. 자, 간장 들어갔고요. 다진 마늘. 네. 그리고 맛술. 설탕 약간, 네. 깨, 그리고 홍고추, 풋고추 다진 거 네. 섞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후춧가루. 이렇게 자. 양념장 만들어주시고요. 네. 맵지 않은, 자극적이지 예. 않은 양념장이에요. 그 아무래도 고기 양념 하실 때보다는 키조개나 버섯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양념 너무 강하지 않아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아, 양념을. 양념을, 네, 양념 넣고요. 버섯에도 같이. 자, 이렇게 넣어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세요. 네, 굳이 뭐 손대지 않으셔도요. 구이 요리는 또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네. 간편하죠. 또 구이는 그냥 그 본 재료의 맛을 느끼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강한 양념이 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조개 위에다가 구워주려고 해요. 아, 네, 오늘은 프라이팬에 하는 게 아니고 네, 키조개를 떼어가지고 남은 껍질입니다. 네, 키조개 껍질로 닦으셔서 물기 날리시고요. 그런데 이거는 네. 바로 올리게 되면 타죠. 그렇죠. 타기 때문에 호일로. 호일로. 네, 안 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호일로. 네. 이렇게. 호일로. 감싸서. 네, 전체를 감싸.